오늘 만들 요리는 오지치즈 후라이입니다. 오지치즈 후라이 재료는 우간자, 치즈,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접시에 우간자를 담아볼게요. 그리고 체다 치즈를 찢어줍니다.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줍니다. 토마토 케찹을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를 돌려줍니다. 기본적인 오지치즈 후라이가 맛있게 되었네요. 제가 생각한 오지치즈 후라이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생각한 오지치즈 후라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치즈 후라이 재료는 우간자, 라면 스프, 토마토, 모짜렐라, 체다 치즈, 슬라이스햄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한 오지치즈 후라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간자.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를 돌린 뒤 라면 스프를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면 스프를 뿌리겠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때? 엄청 맛있어요. 오감자보다 맛있어요. 제가 만든 오지치즈 후라이를 먹어볼게요. 맛이 어때? 베이컨과 먹으니 환상의 조합이에요. 둘 중에 어떤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오지치즈 후라이가 더 맛있어요. 그래?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역시 맛있어요. 동생이 만든 거 나도 먹어야지.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